퇴근을 하는데 최근에 작업실 너무 많이 가서 성화도 자꾸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장난이고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한 감성이 좋더라고요. 이 커버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날로그한 노트에 요즘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데이빗보이님 거 커버했을 때 벌써 두 달 지났어요. 그때 써놨던 가사도 있는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We still have more than little lover 이제 너무나 멀어져버린 근데 나를 깨워줘 난 꿈속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좀 써볼게요. Yeah. 사실 퍼플 레인이라는 곡이 저도 프린스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내가 보는 그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에이틴이나 아니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금 내가 보는 그 사람들과의 그 황홀한 순간들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원래는 제가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주로 가사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일단 팀곡으로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랩을 먼저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하고 자기 전에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은 아침 9시 56분. 작업을 하다 잠들었는데 샵을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57분이고 샵을 가야 돼서 이제 작업실에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성을 네, 제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저희는 언제쯤 좀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좀 가격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먹었잖아요, 호텔에서. 아, 스테이크 먹었구나. 네. 인정. 미안. 저희는 아직 초심자예요. 네, 우리 초심을 잃자. 배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미안해. 항상. 근데 너 지금 또 좀 배부르게 산 것 같은데. 뭐 그래? 싸잖아. 헝그리 정신으로. 아.